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국내선 취합률은 진에어가 14.92%로 가장 높아 5분기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국제선 취합률은 아시아나 항공이 10.0%로 가장 높아 4분기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3분기 국내선 취합률은 12.45%였고, 국적사 국제선 취합률은 6.5%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 소폭 상승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항공사별, 노선별 정시선 정보, 피해 구제 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정보가 담긴 2017년 3분기 항공교통 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기에는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셀프 서비스 등 빠르고 편리한 탑승 수속을 돕는 서비스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비스 정보로 수록됐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2017년 3분기 항공교통 서비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 정시성 정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45%로 전년 동기보다 7.45%피 낮아졌다. 다만 3분기에는 운항 편수가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 기간이 포함돼 전분기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지연율 개선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으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고 티웨이 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국내선 지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진에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 스케줄 현실화, 예비기 확대, 관제, 활주로 운영 방식 개선 등의 지연 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추가적으로 동계 스케줄 편성 시김포 제주 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해 공급속 감소 없이 운항 편수를 줄였고, 항공기 지상 체류 시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연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 결과 운항 편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연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의 지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모든 항공사의 지연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와 각 항공사별 상습 지연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항공사 간 지연율 편차가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